네, 저희 앞서 노란 풍선 이야기하니까 이서진 씨가 광고 모델이라서 뭐 등등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네요. 자,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함께 하시죠. 수요일이 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저희 시장 공감 안에서는 월, 화, 수 이상로 전문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기에 수요일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네, 월화가 좀 점검에 주력을 했다면 수요일은 좋은 종목 아주 확실하게 좀 전해주는 요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방향을 가지고 뭐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뭐랄까 조금 쉬어가면서 뭐 개별주 양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는 움직임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연출된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올라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그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우리가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금까지 뭐랄까 이제 빠져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럼 원익 ITS나 우리가 지금 보면 APC텍 뭐 이런 종목군들 뭐 SFA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원래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IT 종목군들이 크게 죽으면서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영향을 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가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분위기 좋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개별주 장세가 조금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눈치 보기 장세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일전에도 우리 앞에서 애플에 대한 실적도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29일, 30일, 그러니 내일까지 FOMC의 첫 번째 회의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뭐 관망의 심리가 상당히 우세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또 30일, 31일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게 또 하웨이라는 부분 자체가 변수로 또 작용하면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여기에서 지금 뭐 상승을 곧장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단정 짓기는 제가 볼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전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춘절입니다. 그런 연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2월 중순 정도는 돼야지 시장의 방향성이 뭐, 뚜렷하게, 뭐, 상승으로 간다든지, 또는 하락으로 다시 한번더 처진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좀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에 따라서 2월 달까지는 좀 더, 옆으로 2월 초순까지는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더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오늘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빠져있던 종목군들, 뭐랄까, 이제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던, 그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더 크게 반등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뭐 가족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장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좀더 읽으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실 종목이 녹십자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면역 항암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도 나타나고 있고 그럼 매출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결국에는 이제 간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는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팩사백이라든지, 뭐, 리노볼세라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뭐랄까, 목표치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유전자 치료라든지 아니면 항암에 대한, 정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정복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이 녹십자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기업이 뭐랄까 빛을 보지 못했던 거지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 자체만을 평가를 한다면 저는 지금의 주가도 상당 부분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임상 과정 자체를 겪어 나가면서 가장 큰 목표가 바로 항암이라는 부분, 암에 대한 정복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지금 녹십자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8만 3천 원에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찍고 지금 5만 원대로 다시 반등이 나온 과정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수급적인 분위기에서도 기관 수급이 여전히 고가 운영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저가 권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 녹십자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조금 잡주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영화금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상 뭐랄까요 뭐 4년 동안 한번 바짝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종목군들이거든요. 영화금속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뭐 GM이 납품을 한다 그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 이제 주가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본다면 결국에는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한번 크게 들썩거리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 종목군이 상당 부분 움직여 왔습니다.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지금 다시 출마선을 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참고로 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안에서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하고 엮이는 부분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또 한 번 더 엮일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런 뭐 이슈거리 자체가 이런 바닥에서 움직였던 이런 잡주들이 한 번씩 다시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사실 차트적인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가격대를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자, 첫 번째로 일단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바닥 권역을 다졌던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보면 하단의 거래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400원대, 1,380원대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자리들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세를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장기적인 이평선 자체를 이미 뚫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핸들링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영화금속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지만 요런 종목군은 비중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녹십자세 그리고 두 번째 영화금속 이 두 가지 종목 좀 더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관심주였습니다. 오늘도 이상로 전문가 종목 매우 관심 가져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녹십자세이었고요. 영화금속 이렇게 두 종목을 주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